이번 그 선임마 여자던데 예쁜 여자. 여자예요. 예쁜 여자. 머리만 길면 다 좋아 그냥. 예쁘진 않았어요. 김경호가 그냥 고백해도 받아줄 분위기요 지금. 김경호. 사기자. 짜으야. 네? 안녕하세요. 얘가 친살인마입니다. 와. 예, 신규. 근데 초대하셨나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잠깐만. 뭔가를 다들 초대하시기 보고 있는데 전에 나만 안 보고 있는 가봐야죠. 게 친구족이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각기가 엄청나다. 예쁘죠? 우리 티눌푸님 어떻게 한번 사귀어 보실? 어디 한번 아니 한번 그때 난 쉐이퍼한테 한번 크게 데이셨으니까 이 살인마가 잠깐만요. 스토리가 있어요. 리는 야마오카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카가와현에 위치한 먼지가 자욱한 전통 가옥에서 나고 자랐다. 리는 타카마츠시의 사립대학을 다녔는데, 이는 그녀 집안의 가계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에 그녀의 어머니는 병에 걸렸고,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청구서들은 쌓여만 갔다. 리는 가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보수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의 능력은요. 주술, 원혼이 깃든 돼지라는 퍽이 있어요. 토템이 두 개가 생기는데, 두개 중에 하나를 깨면은 모든 생존자들이 60초 동안 한방 상태가 돼요. 한방에 쓰러져요. 아, 그래서 그때 한 방에 쓰러졌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거 있죠. 그 루인 우리 그거 항상 그 불토템 뽀개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발전기 막 돌리면 빨갛게 돼가지고 막 돌리기 힘든 거. 그때 불토를 뿌시면 돌리기가 쉬워지잖아요. 근데 예. 이 퍽이랑 조합을 하면 그게 그 불토템이 이 불토템인지 저 불토템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한방 퍽이 돼버리는 것이다. 근데 대신에 60초 넘어가면 이제 무용지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노의 영혼이라고 판자를 부술 때마다 엔티티 분노의 힘을 얻는다. 두 개의 판자를 부수고 다음 판자에서 기절당할 경우, 그러니까 생존자가 판자를 내리면 그 살인마가 부수잖아요. 그거를 두개 부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생존자가 판자를 내리면서 내가 맞았을 때, 보통은 살인마가 맞으면 이러면서 딜레이 생기죠. 예, 그때 딜레이 없이 그냥 맞았어. 머리로 그냥 부시는 거야, 맞으면서. 얼마나 바로 부시고 바로 때리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더라고 이거는. 다음 판자에 기절당할 경우 엔티티가 즉시 그 판자를 부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한, 한 명의 생존자에게 집착한다. 한 개의 발전기가 수리 완료될 때마다 집착자는 당신의 오라를 3초 동안 볼수 있다. 한 개의 발전기가 수리 완료될 때마다 당신은 3초 동안 모든 생존자의 위치를 볼수 있다. 그러니까 집착자는 저를 3초 동안 보는 거고, 저는 3초 동안 모든 생존자의 위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기 수리가 완료되면 그 바비큐 앤 칠리 퍽이 3초 동안 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거리, 바비큐 앤 칠리는 거리 그 제한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안 뜨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 있든지 3초 동안 위치를 노출시킨다. 모든 발전기 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집착자는 약점 노출 상태에 걸리며 한 방이 되는 거죠. 살인마는 빈사 상태의 집착 대상을 직접 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즉처까지. 와, 이거 좋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쁘진 않은 것 모아님은 도네요, 진짜. 같고. 약간 좀 생존자에서 좋은 게 나온 게한번 예. 갈고리 탈출하면 다음 갈고리 무조건 100%로 견제하다니 된다는 게 그 생존자 퍽에 그게 있어요. 맞아. 네. 요번에 새로 추가된 생존자 퍽 중에 하나, 능력 중에 좋은 게그 같이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걸렸을 경우에 내가 구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걸리면 100% 견제단이 탈출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퍽이 있죠. 일단 저는 생존자는 아직 구매를 안 했고요. 요거만 일단 구매를 한 상태라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애드온이 딱히 없어서 일단 있는 것만 가지고 할게요. 직초 모션 한번 보자. 직초 모션 한번 보고 싶다. 친구면 그거 있잖아요. 뭐야? 친구 죽이기 하면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어, 애드온, 애드온. 애드온은 없어요. 그러니까 퍽은 있는데 있었나요? 퍽은 있는데 애드온은 없는데? 애드온 이픽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래? 네. 아 그러네, 다 있네. 오, 그렇구나. 영적 세계에서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생존자의 핏자국을 볼 수 있다. 회복하는 시간이 빨라진다. 능력을 사용하는 중에 생존자에게 들리는 소리의 범위를 적당히 줄여준다. 이동 속도가 적당히 빨라진다.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아직 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약간 공포하고 너스하고 아이템하고 약간 섞인 느낌. 일단 그냥 있는 거 다 짬뽕 된 것 같아요. 네, 네, 막 이것저것 다 짬뽕 돼 있어요. 거기 한번 맞춰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동 속도 빨라지는 거랑 그러면 지속 시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디 해주세요. 레디.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는 언제쯤? 자,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했습니다. 각기 지리죠. 안녕하세요. 평가가 호불호가 있던데요. 사진마가 들어오는 걸 그냥 그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어디 있다는 소리인가 보구만. 오 마이 갓. 누구 맞았다. 제가 맞았다. 이렇게 때리고. 오 진짜 이동속도 빠르다. 슉슉슉슉. 문제는 이 사진마가 또 어디서 나타나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네, 감이 안 잡히다. 네, 거기 여전히 감이 안 잡혀요. 어디 갔어? 너무 사기인데 저거. 아, 있구나. 붕, 짝. 그래서 지금 이거 불꽃이 상체를 들고는 있는데. 피살인마가 그래도 인신이다 보니까 중부도 그렇고 어디 갔어? 나이트메어도 그렇고 등꼬도 손에 박힌 게 유리 조각인데 요 유리 조각이 칼로 바뀌는 거예요. 온몸에 유리 조각이 박혀 있어요 지금. 어, 모든 토템이 불토로 보이네요. 아 모든 토템이요? 아닌가? 지금 토템을 두 개씩 나왔는데. 안 알려줌. 어, 어디 갔지 근데 다? 이리 오세요. 안돼요. 이리 오세요. 안돼요. 이리 오세요. 나야. 이쪽으로 가세요. 오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그리 가시라고요. 이리 오시라고요. 가세요. 어 놓쳤어. 아이. 어. 저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안 놓쳤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 예. 이럴 때 얼른 하셔야죠. 발전기. 안 놓쳤는데요. 이럴 때는 발전기 하셔야죠,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알아볼게 몇 개 있어서요. 여기 있지요. 많이 아파. 약간 요런 느낌. 오, 머리카락이 미역인데. 도초였나 보네. 거기가.
누구야? 누가 부셨어? 구했다. 아이고, 성님 쫓아오지 마세요. 뭐 어디 갔지? 안 돼, 시간 다 돼가는데. 여기 있다.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잠깐만, 얘 왜 이쪽으로 오시면. 저기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한 방이지롱! 아야! 아, 시간 끝나기 전에 해냈네요. 응, 이게, 이게 아까 그 불토가 한방 불토였던 거예요. 그걸 왜 건드려, 그걸. 아이고. 아이고, 쫓아오지 마세요. 이것이다. 버튼 누르는 소리가 아주 그냥 찰지구만요. 와, 저거 다 없앤 거 봐. 야, 갈고리를 부순 것도 모자라서, 아니 줄인 것도 모자라서 또 없앴어?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서는. 아, 사보타주 아직. 어디 가십니까? 어이야. 아, 그럼 요 근처에 갈고리 3개 없앴어요. 나이스. 안 돼, 제발. 오, 진짜 죽질라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만 쫓아왔지요. 어딜? 튄다. 한번 걸자 좀. 걸자, 어딨냐. 와, 진짜 걸지를 못해. 에이, 몇 개를 없앤 거예요 도대체? 제가 두 개 없애고 그 다음에 화계곰 잡고 두 개인가 세 개 없앴으니까. 와, 발전기는 또 왜 이렇게 안 돌아가?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와, 깜짝 놀래버렸다. 아, 이거 막 손꼬라. 어, 놀래라. 이것이 진정한 공포다. 어, 놀래가지고 저거 발전기도 터트리고. 오야. 또 부셨어? 무서우세요. 돌리라는 발전기는 안 돌리고 사바타주만 해? 아, 그만 쫓아오세요. 무섭습니다. 잠깐만. 뭐 하십니까 여기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오메, 잠깐만, 잠깐만, 처자, 잠깐만, 잠깐만, 처자, 잠깐만, 잠깐만. 오, 패션이 아주 그냥, 오,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들어. 어, 스타일, 어, 스타일이세요? 어, 어느, 아니 처자 잠깐, 그 앞에 있어봐. 어, 아니 처자 어디가? 이보시게, 그냥.
그냥 그 가리지 말고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와봐. 안 보여 살. 흐흐 그냥 흐흐 어디 가시나 그냥. 진짜. 아, 내 스타일인데. 신고한다. 그냥. 저 꾸냥에게라면 내가 파이프로 맞아도 내가 있을 수 있... 나 여기 있을게 꾸냥. 와서 좀 우리 대화를 좀 이보시게 꾸냥. 어디 계신가? 어 그렇지. 그, 아니 자꾸 때리지만 말고 우리 대화를. 아니 사라지지 말고. 아우 그냥. 아우 그냥? 아우 그냥? 아우 그냥? 아우 그냥? 다시 말해봐. 아니 그냥 그런 미친 놈들 말 있대. 아니야. 죽어! 죽어! 거기가 아니라 어 그냥 좀만 더. 직처. 직처 됐어. 직처군요. 아우 로션 발라가지고 손님이 끊어. 여러 석군님들 오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선님 앞으로 저 꾸냥으로 계속 플레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내가 그럼 생존자 내가 위치 다 제보해 드릴게. 아니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배반의 장미를 또. 또 배반의 장미. 한 분은 발전기 옆을 돌고 계시고요. 한 분은 뭐야 이분은 탈색을 하셨네. 탈모요. 탈모. 어쩌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탈색이 되셔가지고 참. 모발 저기 있나? 뭐예요 다들 지금? 발전기 안 돌려? 한 분은 섬님 쫓아가고 계시고요. 한 분은 발전기 돌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위치 제보하고 있고요. 위치 제보하시는 분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 걸렸잖아요. 아니, 그냥 나를 버리고 어떻게 그 누나하고. 너무하네. 어, 직차다. 매력이 넘친다. 저 패션 감각, 야. 어지러우네. 단연 저. 예, 멋있다. 직차 모션 너무 멋있다. 가장 뛰어난 패션 감각이야. 거기다 저 백옥같이 하얀 피부하며 여태까지 직처 모션이 되게 다 잔인했는데 얘는 되게 멋있네. 자 우리 탈모 아닙니다. 탈모가 탈색이죠. 탈색. 탈색도 억울한데 탈모까지 붙여버리면 힘들어요 사는 게. 얘는 진짜, 얘는 진짜 아니, 잘하는 재밌네. 분이 하시면은 와 지리죠. 네, 진짜 최악이죠. 안녕하세요. 사플에 대 사플. 진짜 빠르다. 어. 뭐 저 교태 어린 몸짓. 여기서 이거 부셔줘. 이거 좀 부셔줘 봐봐요. 포인트 벌게. 아니 퍽 퍽 좀 보게 되나 안 되나. 아이 나 가고 해야지 이 사람아. 자. 이제 다른 거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다. 오, 아니 뭐 별로 안 좋은데? 저런. 천인 공무원 어떻게 저리 아리따운 가녀린 꾸냥의 머리에 그 판때기를 진짜 사람 못 쓰겠구만. 저렇게 안 봤는데 진짜 사플 제대로 해야겠다. 와 진짜 안 들려요 오는 게. 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를.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가녀린 꾸냥을 무식하게 저 사람 말이야. 저희 지금 2대2죠 지금 저희. 야, 안 돼 저. 사람 지켜야 할 품위와 격이 있지. 이 살인마 할 때는 살인마라기보다 유령이죠. 네, 그렇죠. 저 양반 저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이거 할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못 되는. 저기 티넬프님, 딴 사람 얘기할 때는 좀 조용히 좀 해줄래요? 오디오가 자꾸 물리잖아. 등골 하니까 이게 들려요.
아니 보여요 등골은 거리 안에 아, 있으면 아 등골은 보여요? 네 등골은 표시가 응. 돼요 아 와 티눌프님 티눌프님 말 잘 티눌프님 말 잘 들으시니까 되게 갑자기 조용히 됐어요. 되게 말 잘 들으신다. 지금 안 보고 계시고 이제 보고 계시고. 난 다 지켜보고 듣고 있어요. 어? 확실하게 딱 표시가 나요. 등골 같은 경우에. 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양반을 제일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사보타지를 해? 오, 잘 도망치셔 아주 계신 거 있죠 밥 이거죠 어. 그러니까 얘는 저 교태 어린 몸집 이 순간이동할 때 이게 영적 세계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요 상황에서 발자국이랑 사프를 하면서 쫓아가야 돼. 와, 진짜 이거는 잘해야 되겠다. 저는 이뻐. 아이고, 고리가 있네. 잘했었네. 고리가 있네. 견자단 해 보시지. 견자단. 아, 안 되지. 마지막. 마지막은 견자단 못 하지. 이런 캐릭터다. 근데 초반에 전대맨 너무 고통 받으셨네. 저 뛰는 거 봐. 총총총. 총총총 뛰는 거 봐. 오야. 얼마나 매력 넘칩니까? 응? 오야. 와 이쁘잖아. 응? 저 머리 봐. 끄끄까까. 심쿵. 티네프님 감사합니다. 이뻐. 이뻐. 아 토템이 저런 거군요. 있어가지고 한번. 할까 싶어가지고 김간 버리시는 거냐는데요, 티눌프님? 김간이 얼마 전부터 자꾸 그 호박 머리로 매일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김간 존재 자체를 애정해줘야지. 김간이 뭘 쓰고 김간이 뭘 입고 그런 거에 외모에 집착 그런 거에 집착하시면 안 되죠. 됐습니다. 이 아 호박 머리. 요거 호박머리 요거 호박머리 긴간 호박머리 얼마나 매력적인디 나는 항상 주관이 뚜렷해 신고 틴 울프 사유 변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유관된 사람이에요 잉 변태 잉 이이이 지향 보소래 나는 내가 교육시킨 애들한테도 다 그래 나는 변태라고 아 변태의 성질 건들지 마라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죠 또 네 훅 간 변태가 얌전히 있을 때 좋은 거지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변태 계시면 그때부터 실험을 해봐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너무 얌전히 있습니다. 오, 저 깜깜해. 벽이 뭐야. 와, 발전기인 줄 알았는데 테이블이었어. 싸하다. 느낌이 싸하다. 아,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할인마 양반! 아, 이거 안 넘어가지네? 거 가지 말고 딱 서봐. 딱 서봐. 살인마 양반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계시나 좀 같이 다니세. 살인마 양반 양반이 어디로 가는겨?
분명히 어디 있는데 못 보이네. 신호등 근처에 있네요. 어, 거기 있었구만. 그려 그려 내가 갈게. 어, 기다려 봤다. 어쩌 아주 그냥 오랜만이야. 엄마나 원플러스 원이었어? 잠깐만 잠깐만 원플러스 원이었다. 원플러스 원 한 번만 더 보여줘봐. 어? 어? 이보시게 사람이 그냥 그 어두운 데로 가지 말아.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냥 잠 가지 말하니까. 그냥 참 살인마를 오래 보고 싶으면 멀리 잘 도망가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견제단 하셨어요? 이 그냥 정말 견제단 하셨나봐. 콧대가 높아. 아주 그냥 매력 있어.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 가기 전에 좀 뭐야 왜 아무도 안 구해주는 거야? 이보게 꾸냥 내 가기 전에 자네 얼굴 한 번만 보고 갈 수 있다면 엔티티 옆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겠네만. 나를 부르지 말고 다른 꾸냥? 생존자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생존자 오지마! 아 왜 또 오지 말해요 또. 오지마! 난 딱 한 명만 보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흐흐 이 그냥 참 매정하네 진짜. 내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아니 다른 사람이 구하러 와야 내가 또 보여주러 가지. 내가 어디 내 개인의 영가를 추구했나 뭐랬나. 그저 그냥 얼굴 한 번만 보자니까 그거를 안 들어줘. 사람이 참 때가 높아. 그 양반이 꾸냥이 참 그래. 오도하기가 이럴 때 없어? 내가 말을 안 해도 돼서 참 좋아. 오디오가 안 비어서 너무 좋아. 아이고 꾸냥 어떡해. 아이고 내 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지금 그 윈치 내가 제보해 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 보여요. 봐도 제 뒤에 계세요. 아니, 그 거기 탈색하신 분 말고 다른 분이 아주 먹음직한 분도 있는데. 어머, 그냥 역시 그 참 뒤태가 이뻐. 이뻐. 그래, 먼저 죽고 그렇게 그냥 관전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 이제는 어떤 걸 터뜨리셨느냐인데. 근데 이 2분의 1이죠 생존자. 그렇죠. 근처에 훈양이 안 보인. 어서오세요. 아, 어? 어디 있지? 타이밍 미스. 아 타이밍 미스. 아. 한 방이었지롱. 그걸 왜 부셨어? 한 방이었는데. 차라리 이번 신규 살인마 같은 경우 불토도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최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루인까지 끼고 오면 완전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차라리. 부셨다. 되게 어렵다 이거. 여기 말라 죽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의사 양반. 저기서 아 먹는 게 아.
과학도 너무 일단 더 위험하네요. 선님, 한 가지 네.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네, 네, 도와주실 네. 수 있나요? 네. 아까 그 위치에서 네. 은신 풀지 말고 막 계속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은신 풀지 말고? 그냥 계속 네. 와서 서 있으라고요? 네. 아까 고양이퍽 발동 될걸요? 고양이퍽 말고 네. 열쇠하고 레비님 지도 가지고 계시죠? 아니요, 이번에 또 안 가지고 왔어요. 좀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지 마. 열쇠 써보려고요. 어디가? 잠깐만요. 자. 지금 충전 중입니다. 거기 저 탈색하신 분 앞으로 직격 앞으로 직진 아니 아니 그쪽 말고 두시 방향 두시 방향 직진 꾸냥이 거기 있어요 빨리 빨리 얼굴 얼굴 우리 대면 해야지 끝났다 네? 열쇠 끝나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아 열쇠 끝났다고요? 네 자꾸 등을 보이고 근데 살짝 그냥 어, 얼마나 저 표시가 되는데 저 손짓 저 특별인 네. 저 손짓 그 문제는 저 나풀나풀 나풀 봤을 때 그때 하늘하늘 저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조용히 하라고 이 양반아 오디오 안 비게 해주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좀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는지 안 들려요 진짜 다시 아 이거 추격 부금 때문에 열쇠하고 지도 같은 경우에 살인마 오더를 볼 수 있는 이펙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신규 살인마가 경계도 네. 들어가서 이동할 경우 투명해져서 이동할 경우에도 그 오다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정확하게 아, 그 영적 들어가 있을 때도 보이는지 그래서 지금 결론은 봤다는 걸 못 봤다는 거야 못 봤어요 다 돼가지고 에잇 고양이 퍽은 확실하게 발동을 하고 있는데 어? 네 고양이는 작동이에요 문제는 열쇠하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아, 오케이 자 이제 성덕씨 얘기해도 돼요 미치셨어 우리 집 큰아들이 저래요 너스에 뺨치네요 이놈이 참 너스 뺨치네 아따 시끄러라 어찌 될라나 으쌰 한번 더 뭐야 왜 견제다녔어 왜 친구가 구하러 안 가죠? 못 가죠 못 오시는 거죠 못 가죠 왜 못 가죠? 죽어가는디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저것은 네 지금 뻔히 보이시는데 빨리 구해 죽는다 빨리 구해 빨리 지금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 이거 지금 칼질을 하러 간다 죽는다 고양이 폭이 발동 안 한다 지금 아 이거 되게 어려운데? 진짜 극과 극이겠는데요? 이것도? 어 무서워 엄마가 탈출 무서워 나중에 이것도 너프 먹겠죠? 여기서 너프 먹으면 더 못할 것 같은데? 난 얘도 어려운데?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어려워요 좀 어려워도 돼요 이쁘니까 근데 왜 꼭 그 여자 살인마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이쁘니까 던지는 게
이쁜데 쉽기까지 하면 안 되니. 지켜보고 계시군요. 왔다. 와 이거 좋다.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다. 와 위에서 보고 있다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바로 그냥 뒷목을 잡아버리는구만. 야 아, 무서운데요. 아 나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덕분형 때문에. 이야 이렇구만. 이야 요거는 자체 내장 퍽입니다. 이보시게 피 흘리는 거 봐. 우와 이보게. 뭐요? 마지막 인사들 나누시게. 뭐요 이거? 아니 퓨전? 커플이요? 아니 퓨전이라니.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야 셋이. 아 나 진짜 너무하네. 셋이. 아니 그 셋이가 아니잖아. 셋이. 셋이. 그 9시잖아 9시. 9시인가요? 12시 12시 9시 45분. 9시 어렵다. 9시 45분. 이게 돼 이게? 이게 이게? 9시 45분. 9시 45분. 9시 45분. 시계 시계놀이가 되는구나 이번 DLC에서. 아 웃겨라. 아 웃겨라. 아 즐거웠습니다. 아 여기서 그걸 직철을 써봤어야 되는데 이 풀 없는 데서. 아까 풀에 다 가려져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신사림마 어떤 사림마인지 우리 또 티늘프님과 레비님과 스로님과 함께 또 수고해주신 또 세 분 감사드리고요. 요런 살인마였다. 시계놀이까지 가능한 살인마다. 손님 진지하게 주문입니다. 코라디오 배경에 방금 그 살인마를 넣어주세요. 그거야말로 저작권 위반 아닙니까 그건? 저작권 넣어주세요. 그거야말로? 야, 그럼 화면부터 볼 것 같아. 아, 요 화면으로? 아, 끽끽끽끽끽. 끽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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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끽
바꿔드릴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확인하면서 하려고 알겠습니다.